용기 있고 맛있는 동태전 만들기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냉동 상태로 구입한 동태는 딱딱한 상태에서 억지로 살을 떼어내지 말고 전날 미리 냉장고에 넣어 해동하거나 부치는 당일 2, 3시간 전에 미리 꺼내 자연으로 해동해줍니다. 이렇게 해동된 동태는 키친타월로 수분을 제거해주는데요. 물기가 흥건한 상태에서 조리할 경우 튀김옷이 벗겨지고 살이 부셔질 수 있으니 꼭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맛술을 발라 비린내를 제거해주고 그 위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간을 해볼게요. 이렇게 앞면, 뒷면 모두 소금, 후추로 간을 해줬다면 동태살에 간이 잘 배도록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약 10분 뒤 이걸 발라주면 더욱 고소하고 윤기 흐르는 동태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바로 참기름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부치고 난 뒤 동태살도 더욱 쫄깃하고 정말 고소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제 계란을 준비하는데요. 준비한 계란에 노른자 한두 개를 추가해 색감을 진하게 만들어도 좋고 만약 조금 더 예쁜 동태전을 만들고 싶다면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만들어도 좋답니다. 이렇게 분리한 계란은 흰자는 양이 많지만 노른자는 양이 적으니 노른자에 계란 한 개 더 추가해서 섞어볼게요. 그리고 소금 간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아쉽게 느껴진다면 소금 살짝 넣고 섞어주면 된답니다. 이제 동태포는 밀가루 옷을 입히고 옷이 너무 두껍지 않도록 탈탈 털어준 다음 흰자에 먼저 퐁당 넣고 하얀 동태전부터 붙여볼게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열이 오르면 흰자 옷을 입은 동태포를 먼저 올려줍니다. 이대로만 붙여도 되지만 모양을 내고 싶다면 숟갓과 홍고추를 준비한 뒤 계란이 익기 전에 올리고 한쪽 면이 완전히 익으면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은 뒤에는 너무 오랫동안 익히지 않아도 되고 계란이 적당히 익었다 싶으면 바로 뒤집어줍니다. 그래야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번엔 노른자에 퐁당 담가주고 마찬가지로 기름을 두른 팬에 올려 부쳐볼게요. 뒤집기 전에 숟갓과 홍고추를 올려 모양을 만들고 이제 한쪽 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면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익힌 뒤 한 번 더 뒤집어주면 노랗고 예쁜 동태전도 완성이랍니다. 색감도 예쁜데 모양도 예쁘고 무엇보다 맛은 더 쫄깃하고 고소해서 식은 뒤에 먹어도 비린내 없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 만들어본 두 가지 색을 가진 동태전 어떠셨나요? 그럼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아, 이게 아닌데.